어느 여름날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이전부터 가려고 마음먹었던 근처. 나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거나 이상한 걸 보는 걸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이날 역시 지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따라 신사를 찾은 터였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 신사에는 대량의 인형이 안치되어 있다고 하고 흔히 말하는 인형 신사라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리 유명한 신사가 아니라서 TV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처라고는 해도 차로 1시간 반 거리고 도중 산길로 들어서 덜컹덜컹 흔들리는 차 안에서 혼자 목적지를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신사에 도착해 차를 멈추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상당히 긴 계단이었습니다. 평소에 운동 부족 때문에 숨이 차올랐지만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기묘한 고향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계단이 길면 길수록 더큰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고 계단으로 가려진 경치가 드러나고 마침내 신사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훌륭한 기둥을 지나 눈앞에 건물이 나타난 순간 귓가에 이상한 기울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고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영감 같은 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진짜로 겁에 질리는 동시에 무슨 의욕인지는 알수 없지만 재빨리 경내를 둘러봤고 훌륭한 신사였습니다. 상당히 넓고 구조도 깔끔하고 하지만 역시나 거기에는 흔히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형, 인형, 인형. 신사에 다 안치하지 못한 인형들은 마룻바닥에까지 깔려 있었고 수많은 눈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찌르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이었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광경에 한동안 바라보고 싶었지만 그럴 틈은 없었습니다. 정면의 큰 건물, 아마 본전이겠지? 거기서 하카마를 입은 사람이 당황한 모습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근처 건물을 향해 달려갔고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경건하지 못한 일이지만 내심 잘 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인형이 안치되어 있는 남자가 뛰쳐나온 본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본전에서도 또 사람이 둘이나 후다닥 튀어나왔고 그중 한 사람을 잡아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부탁합니다. 남자는 그렇게만 말하고 또 후다닥 인형들을 향해 사라져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석연치 않은 얼굴로 잠시 서 있자니 이번에는 본전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제대로 된 옷을 갖추어 입은 신주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인형을 치료하러 왔는가? 나는 아니요, 그냥 참배하러 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자 신주 같은 사람은 그러면 돌아가시게 안 좋은 말은 하지 않을 테니 오늘은 날이 좋지 않아 다시 오게나 라고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과감하게 물어봤지만 신주는 관련되지 않는 게 좋다네 라는 말만 남기고 본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저기 이삿날처럼 소란스러운데 왠지 나만 있어서는 안될 곳에 덩그러니 놓여진 기분이었고 어차피 인형이 도망갈 일도 없으리라 여기서는 신주가 말하는 대로 돌아갔다.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 싶어 돌아설 때였습니다. 웅성대며 아까 세 사람에 더해 두 사람이 더 나왔고 관처럼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일행은 본전 뒤로 사라졌고 곧이어 신주도 나와 똑같이 본전 뒤로 향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 나 역시 자연스레 본전으로 발걸음을 올리고 있었고 경고에 대한 공포심보다 호기심이 더 컸던 탓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본전 옆 길을 나아갑니다. 길은 나무가 무성해 어스푸르하고 이끼가 끼어 있었고 조금 나아가니 전방이 탁 트인 광장 같은 곳이 나왔어요. 신주와 그 일행은 분주히 캠프파이어 장작 같은 걸 네모나게 쌓고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아까 그관 같은 상자가 가장 튼튼해 보이는 나무토막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주와 시선이 마주쳤고 혼이 날까 겁이 났지만 딱히 뭐 신경도 쓰지 않는 듯 작업에 계속 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허락을 받은 느낌이 들어 나는 나무 그늘을 벗어나 광장으로 향했고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기대와 불안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시야에 사람이 비쳤습니다. 신주도 하카마를 입은 이도 아니다. 보통 할아버지였고 내 오른쪽 20m 정도 위치에 서서 나처럼 신주와 그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인형 굽기라네. 할아버지는 상냥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인형을 구워 공양을 하는 게야. 날아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재미있는 걸볼수 있을 듯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 이런 시기에? 나는 틀림없이 이건 연말에 다는 것이라 여겼고, 하지만 오늘은 그저 여름날일 뿐.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자주 보러 오십니까? 할아버지에게 여쭤봤습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란 게 말이야. 이게 이런 식의 하는 것도 드물고 이렇게 큰 인형을 굽는 것도 처음이라네. 잠깐 뜸을 들이고 할아버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다네. 한 발 더 내딛어 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하다니 뭐가 말이에요? 내 질문에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표정이 흐려졌고 잘못 물어봤나 싶었지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일일지는 모르겠나만 그런 이야기라면 당연히 대환영이다. 실은 저 인형 원래 본전 옆에 있는 창고에 엄중히 보관되던 것이라네. 하지만 오늘 이른 아침 사흘 만에 신주가 창고를 들여다봤는데 그 인형이 사라졌다지 뭔가. 신주랑 신사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야 겨우 찾아다녔다네. 어디 있었을 것 같나? 어디에 있었습니까? 밝아질 때까지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 그것도 그렇게. 그 인형은 누가 올려둔 건지 본전 지붕 위에 있었으니 말일세. 신사 사람들도 다들 경악했다더구만. 인형이라고는 해도 마네킹 크기 아닌가. 성인 남성 크기의 마네킹을 높은 본전 지붕까지 올려놓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장난치고는 손도 많이 갈 뿐더러 어찌됐든 그걸 내리러 올라갔다네. 그런데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마네킹을 들었던 남자가 그만 미끄러져서 마네킹이랑 함께 떨어졌지 뭐야. 그 친구 다리가 부러져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계속 인형이 물었어! 인형이 물었다고! 라고 소리를 치더구만. 아무래도 위험하다 싶어 신주가 직접 나선 걸세. 꽤 사정을 잘 하시네요. 갑자기 믿기는 좀 그런 이야기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살짝 심술을 부려봤습니다. 매일 아침 여기 산책하고 있거든. 마네킹을 내릴 때부터 계속 지켜봤다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 준비는 순조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막 불을 붙이려는 듯 했습니다. 신주가 갑작스레 구령을 붙이고 거기에 맞춰 하카마를 입은 남자들도 일제히 주문 같은 걸 외우며 불을 들고 상자를 둘러쌌습니다. 잘 보면 상자는 철사 같은 것으로 층층 감겨 있었고 첫 번째 남자가 상자 내 귀퉁이에 있는 장작에 불을 붙였고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이어 활활 타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끝내는 상자는 제외한 모든 장작에 불이 붙어 격렬한 불기둥이 피어오릅니다. 50m는 좋게 떨어져 있는 나에게까지 그 열기가 전해질 정도였고 마지막으로 신주가 한가운데 장작에 송진불을 던지듯 불을 댔습니다. 장작에는 나뭇잎이 끼어 있어 흰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한가운데 상자 주변에는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저는 무심코 코를 막았습니다. 어느새인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짐승 냄새 같은 역한 냄새가 주변에 자욱했고 신주와 그 일행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괴상한 이상한 소리가 광장의 정적을 찢어버렸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상자가 덜컹덜컹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심한 이야기지만 솔직히 나는 놀라 기겁할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까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고 완전히 오금이 저린 듯 했습니다. 상자는 안에서 쾅쾅 소리를 내며 불길에 휩싸였고 혹시 사람이 들어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상자는 덜컹덜컹 흔들리고 신조와 그 일행은 소리를 높이고 이윽고 비명은 말이 되었습니다. 꺼내줘! 여기서 꺼내줘! 돌려줘! 돌려줘! 말하고 있다. 설마 사람인가 저 안에? 아니 그럴 리 없다. 애시당초 저런 상황에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돌려줘인 줄 알았지만 천천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돌려놔. 나를 아내와 아이가 있는 곳에 돌려놔. 상자는 여전히 덜컹거리며 흔들리며 안에서는 쾅쾅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신주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고 너는 인형이다. 인형이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는 신주는 다시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사람이다. 돌려보내라 하고 계속 돌려보내달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상자는 더욱 흔들려 불에 탄 구석 뚜껑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거기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고 해야 할까? 거기서 새까맣게 탄 손이 나와 미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이 약해졌고 나는 혹시 불이 꺼지는 게 아닌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신주는 뒤를 돌아보더니 놓여있던 통을 들고 왔습니다. 통 안에는 물 같은 액체가 있었지만 곧바로 술이라는 걸 알아차렸고 짐승 냄새 사이로 술 냄새가 감돌고 있었으니까 신주는 술통을 들고 불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알코올이라지만 물이 잔뜩 섞인 술이다. 타오르기 어려울 뿐더러 저렇게 끼얹으면 불이 꺼져버릴 텐데.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다르게 술을 끼얹어
불은 놀랍도록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괴성이 나오면서 아내와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 돌려내달라. 돌려내. 돌려내줘. 제발.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인형이다. 너는 더위에게 돌아가야 된다.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신조는 품에서 손거울을 꺼내 상자로 던져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카마를 입은 남자들이 장작을 가운데로 넘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조는 통을 들고 남은 술을 모두 상자에 퍼부었습니다. 불길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맹렬하게 타올라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있었고 기괴한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상자가 흔들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나는 땀투성이었고 신주와 그 일행은 불이 찾아들 때까지 계속 주문을 외웠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스스로도 부정을 하고 싶었고 나는 확실히 어제까지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그저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인데 그것뿐인데 세상은 그 색을 달리하고 있었고 그 후 신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딱히 몸가짐을 정돈하는 것도 없이 신주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불제는 드려줄 테니 따라오시길. 나는 신주를 따라 본전에 들어갔고 할아버지는 신주 앞에서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구면인 듯 했고 본전에서 나와 할아버지는 간단한 불제를 받았습니다. 그 후 망연자실이라고 해야 될까? 정신에 빠져있던 상태였던 나에게 신주는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인형은 말이야 오랫동안 사람으로 살아왔다네. 그 마네킹을 가져온 할머니가 말하길 자기 딸이 소중히 간직했다 하던 것이라더군. 딸과 손자는 사고로 죽어버렸는데 그 마네킹만은 상처가 없었다는 거야. 할머니는 유품이지만 기분이 나빠 우리 신사에 바뀐 거고 사고를 당했을 때도 차에 싣고 있었을 정도니 분명히 상당히 소중히 다뤄왔겠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정을 이입하면 점차 사람은 그 인형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만다네. 그 다음 들은 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형도 마찬가지야. 너무 소중하게 대해버리면 스스로가 사람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게지. 왜냐하면 그들도 살아있었으니까 말이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듯 매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